원장님하고 함께 네. 지금 와인딩 테크닉 1회 특강에서 와인딩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지금 하는 건 이제 보니까 완전 텐션도 잡으셨고요. 네. 눈빛도 많이 잡으셨거든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느낌이요? 네. 터득했어요. 새로운 걸. 새로운 걸 터득하셨어요. 네. 그 열펌 이제 아이롱 원장님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네네네. 저 여유 보이시나요? 우리 원장님. 네. 이제 덕기 아이롱도 잘 활용하시고요. 보면 그 텐션에 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또 연습하고 또 같이 함께하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선 원장님하고 정선 원장님 개인 특강 3회차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션 바디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파이팅! 우리 이쁜이 원장님 파이팅! 예. 우리 정선의 여장부입니다. 정선의 마스코트 우리 원장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선의 정임혜어 원장님께서 저희 피카의 특기인 장점인 예,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1차적으로 13mm를 와인딩 하겠습니다.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넣으시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한번 다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피카에 17mm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네 하시고 살짝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옆으로 빼기. 네, 와우. 우리 정임혜어 원장님 정선에 지금 오늘 3회차 특강 마지막 수업인데 샵에서 엄청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엄청 잘하세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두 섹션으로 나누신 다음에 자, 22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두 바퀴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에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롱은 또 특히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백파트는 우리 정선에 있는 정인혜어 원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굉장히 잘하세요. 우등생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펼쳐주세요. 이렇게. 얘는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자,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벌써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진 기분이에요. 그러면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